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진 빌라? 손대지도 않았는데 문과 창문이 열린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대한 글이 올라왔는데 출동해봤다. 여섯 번째 의뢰 공간. 주소 경기도 광주 오포읍 신현리 H빌라. 특이점 건물이 심하게 기울어져 창문과 문은 안 닫히는 상황. 육안으로도 외부 균열이 보일 정도로 심각한 건물 안정성. 출발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탐정 2식. 언덕 정상 부근에 위치한 H빌라. 가까이서 보니 건물 외관 곳곳에 방수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대체 어떤 일이 발생했던 걸까? 시간은 2020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에 준공해 250세대가 거주하고 있던 H빌라. 그런데 어느 날 단지 내 두 개의 동이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다. 당시 사고와 관련된 생생한 증언은 청와대 청원글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그를 통해 파악한 당시 건물 상황은 이러했다. 건물 밖당은 여기저기 침하돼 지진난 듯 갈라져 있고 건물 외벽엔 많은 균열이 발생했으며 건물 하단 및 맨홀 주변엔 휑하니 크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건물 내부 또한 심각했다고. 모든 세대 내 방문이 자동으로 열리거나 닫히고 캔을 바닥에 두면 공사장 쪽으로 굴러갑니다. 창문이 잘 안 열리며 타일이 갈라지고 심지어 부서져 떨어지고 어떤 세대는 벽 속에서 무엇인가 탁탁 부러지고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린다고 합니다. 글만 보더라도 당시 빌라 건물의 안정성이 얼마나 위태했는지 알 수 있었는데 불안함을 느낀 주민들이 지난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시청 건축과에 민원을 넣어 안전진단을 진행한 결과 올해 2월 빌라 두 동은 기울기 D등급을 받았다고 한다. 평화롭던 경기 오포읍의 H빌라는 어쩌다 이렇게 기울기 시작한 걸까? 원인은 H빌라 앞 신축 다세대 주택의 건설 현장이었다. H빌라는 흑산 정상 부근에 지어졌는데 바로 밑에 신축 빌라를 또 짓기 위해 시공사 측에서 흙을 무리하게 판 것. 건축주와 시공사가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건물이 기운 시점으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올해 6월 집안 보강 공사를 진행했지만 H빌라의 건물 바닥 틈이 이전 대비 2배가량 벌어지는 등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당시 상황을 주민들에게 직접 들어봤다. 공사 시작하면 장마 시작하기 전에 공사 끝낼 수 있다고 했어요. 계속 딜레이되다가 6월달에 이제 시작합니다 하면서 H빌라 좀 깊이 방문하고 막 드릴링을 하고 이러면서 저희 건물이 처음 11월달에 발생한 그 기울기에 비해서 거의 2, 3배 이상이 적이 울었어요. 그들이 막 드르르르르르 힘이 그때도 울리고 벽이 울려요. 거기서 어떻게 지내요? 답답함을 참지 못한 한 주민이 지난 6월 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작성했다. 이후 건축주와 시공사 측은 우선 신축 공사를 멈추고 주민들과 협의해 집안 보강과 원상 복구 공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거주하는 주민 하나 없이 텅 빈 빌라.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었는데 광주시청에 문의해봤다. 시청 측은 아직 보강공사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며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에 H빌라 안전진단을 문의한 상태고 진단이 끝난 이후 적합한 방식을 채택해 보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H빌라의 원상복구공사가 끝날 때까지 신축빌라 시공사 측에서 제공한 빌라, 직장 근처 원룸에 흩어져 임시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상황. 이런 가운데 주민들은 건축 허가를 내렸던 시청이 미온적인 대처와 소극적 행정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덧붙여 이번 임시이주 대책도 주민들이 민원을 넣지 않았다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희가 빨리 대책을 세워라. 소음과 이 먼지와 이 공포를 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발 벗고 자냐. 근데 이주라도 해와라. 이렇게 된 건 저희가 주장하고 요구했기 때문에 한 거지 언론 나가고 나서 해준 거예요. 그 전까지 시야도 안 바뀌었어요. H빌라 사고가 언론에 등장한 이후인 지난 6월 시장과 시의원이 현장 방문까지 했지만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건 없었다고. 시의원님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여기 저희 있는 데서 보좌관한테 광주시에 TF팀을 만들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가 TF팀 만들어서 그쪽으로 오셨대요. 광주시에서 저희 건물에 피해를 준 시행사 건축주는 사실 저희가 신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좀 시청에서 조금 자체 감리가 나와서 공사를 잘 하고 있는지 좀 공평하게 봐줬으면 했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하세요. 약간 이런 포지션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불편했고 어느 누구 하나 책임감 있게 해결해준 사람이 없어요. H빌라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여전히 경기 광주 지역에서는 산비탈에 빌라를 올리는 공사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는 이 지역이 갖고 있는 높은 입지적 장점 때문이다.
경기 광주 지역은 서울 강남, 경기 분당, 판교 등과 뛰어난 인접성을 가지고 있어 배후 주거지로 인기가 높다. 또한 경강선 개통, 수서 광주 목선 전철 사업 진행 등 연이은 교통 호재로 인해 광주를 찾는 수요자들의 관심도 늘었다. 다양한 교통 호재가 잇따르며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자 최근엔 서울 강남권과 성남시 등에서 광주로의 인구 유입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최근 2년 사이 H빌라가 위치한 오포읍 인구는 3에서 4%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오포읍은 광주 인구의 30%가 거주할 만큼 인기가 많은 주거타운으로 급부상했다. 인구 증가로 인해 주택 분양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월엔 오포읍의 GS건설이 895가구 규모의 오포자이 D5부 분양을 진행했는데 1순위 청약 최고 48.5: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단기간에 분양을 완료하기도 했다. 이처럼 수요는 크게 느는데 높은 산지 비율로 인해 평지 주택 공급이 힘들어지자 광주시에선 산지를 개발해 만든 빌라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다. 특히 경기도 광주는 산지 개발 행위 허가 기준 중 하나인 표고를 기준 지반고로 사용해 기준 지반고가 50m 이하라면 개발 행위를 허가해왔는데 이렇게 되면 표고가 계속 높아져 산 정상까지도 개발 행위가 가능해진다. 실제로 이번 사고가 일어났던 H빌라의 빌라촌도 오포읍 신현리 산 정상을 개발해 건설한 곳이었다. 이외에도 경기 광주엔 산 정상 부근에 위치한 빌라와 아파트 등 주거단지가 많은 상황. 문제는 산지 위에 건설된 빌라들은 연약한 지반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폭우, 인근 공사 현장 등 외부 위험 요인으로부터 취약할 수 있다는 것. 이번 붕괴 위험 빌라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주거 선호 지역 광주의 가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자체 측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문가에게 물어봤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광주는 예전부터 산 정상 부근에 빌라 건축이 성행하는 문화가 있다며 공사 인허가가 났다는 자체가 평범하지 않은 상황, 난개발 과정에서 벌어진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번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공사 허가를 내줄 것이 아니라 일정 고도 이상에는 주택을 못 짓게 하는 방식으로 도시관리에 대한 그림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해 11월 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1원 산지개발 행위 현장을 방문한 이후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 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 지침을 마련해 시군 지자체에 시달했다. 이 지침엔 표고 기준을 기준 지방고가 아닌 해발고도로 고정해 일정한 표고 기준을 설정하고 그 이상은 개발이 불가능하도록 해 산지 훼손을 방지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조항 등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이 지침은 시군 조례에 반영이 돼야 법률상 효력을 갖는데 광주시는 해당 지침을 조례에 반영했을까? 문의해봤다. 시 여건이나 이런 건 전체적으로 고려는 하고 있는데 좀 힘들다는 방향성이 많아가지고 이미 규제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 과도한 규제는 아예 개발을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검토 중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H빌라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 중인 다른 방안이나 대책이 있을지 시청 산림과 측에 추가 문의를 남겼으나 아직 논의 중인 대책은 없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이에 대해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인근 공사 현장의 집안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규제를 지자체 혹은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산지가 70% 아니에요. 산지를 개발하면은 땅을 팔 수밖에 없잖아요. 땅을 팔므로써 주변의 기존 건물에나 도로에 영향을 주게 되면은 무조건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인허가 할 때 그거를 딱 조건을 걸으시되 무조건 책임이다 그러면 자기네가 배상을 두려워서라도 제대로 공사한다고요. 사전에 막는 게 중요한데 막는 거는 지금 결국 지자체 혹은 정부 차원에선 광주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규제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번 H빌라 사고처럼 예기치 못한 재난이 발생한다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TF팀을 꾸려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모습 등을 보여줘야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콘텐츠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탐정두식팀은 다음 이색공간 제보에 항상 열려 있으니 취재가 필요한 공간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저 말고 의뢰 바란다. 그럼 이만!